시장이 좋잖아. 내가 그랬지. 나라가 돈을 좀 벌고, 캐시가 좀 있다 생각하면, 그 시장을 왜안 노리겠냐고, 마약범들이. 당연하게 세계를 지금 자기네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가 얼마만큼 유약하고, 타격을 쉽게 줄수 있고, 이런 거다 알거든. 그런 거다 조사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마약을 많이 만들고 공급하는 데가 중국인데, 중국은 옛날부터 유명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더럽나. 아편 전쟁도 유명한 거고, 그들의 과거를 보면 앞으로 어떤 짓을 할 건지는 그 정도는 예상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세상은 달라졌어. 그러고, 설마 지금 또이 세상이 그럴 거냐고, 21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잖아, 윤석열 봐봐. 저런 일도 일어나잖아. 설마 사람 잡아요? 옛날 거를 보고,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거안 일어날 거야 생각하는 바보가 있는가 하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바보 돼가고 있구나. 그거 이제 안 일어날 거래. 이렇게 믿고 있어. 그럴 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등쳐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렇게. 세계 국제 범죄전이 돼가지고, 미국, 일본, 한국 같이 손잡고서 하고 있잖아. 그거 안 보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공동 대상을 딱 잡아놓은 거잖아. 그것도 프레임을 딱 만들어가지고 바보같이 윤석열 프레임 씌워가지고 너 중국 잡아야 돼. 중국을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삼국 동맹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이래가지고 겁주면서 중국 잡을 아이디어 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약 이용을 해가지고 중국을 딸을 시켜가면서 중국만 마약 공동 퇴치에 참여 안 했다 이래가지고 공동의 적으로 완전하게 찍겠다라는 거야. 뉴스 안 들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지 않았겠나? 당연하겠지.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옛날에 무슨 짓을 했는가 보면 그거 어디 안 가요. 또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고 그러잖아. 왜 그게 이제 얍삭한 인류가 표준으로 삼고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울 때 적어도 뭐가 있어야지 시작이 되잖아? 그게 역사잖아. 그걸 바탕으로 자기네들도 계획을 좀 짜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먹혀 들어갔었구나. 그런데 어디에서 이게 틀려졌구나. 어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수정해가지고 또 해먹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일본은 대동아 전쟁을 꿈꾸고 중국은 마약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세계 사람들을 얼싸얼싸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자기가 1위를 중국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괜히 놀아나지 말아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러는데 윤석열은 새우도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국민들이 모여서 고래 싸움에 안 죽으려면 윤석열은 저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저머리대로 크게 뭉쳐서 싸워내야지, 이겨내야지. 바랄 거는 우리 국민들밖에 없구나. 이 세계가, 인류가 지금 기대를 하고 목매달고 어떻게 좀 제대로 인류 앞날에 그래도 희망을 불어넣어 줄 만한 그런 곳은 뭐 나라도 모두 다 합쳐서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태로 모든 일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유혹에 발들이지 말아라. 한 발짝이 무섭다. 마약도 그렇고 어떤 욕심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김건희 보고 배워라. 김건희가 얼마나 허망하게 갈 것인지 지켜보는 그 재미로 좀 버텨라. 배 아파하지 말고 배 아플 거 아니거든. 김건희 가진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불안해서 수술 통증에 뭐에 정신병에 불안에 사기친 거그 밤마다 귀신 나오고 자기가 해코지 한 사람들 이런 거다 견뎌가면서 결국 차지했는데 뭐야 뭐가 낫겠냐고 못생긴 남편하고 남편 옆에서 자기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맨날 센터는 차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뭐좀 해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잖아. 그거는 권력을 내두르는 그 귀한 모습이 아니지, 천박하지. 그걸 보면은 알잖아.
누가 뭐라 안 해도 그만한 사람이라면, 그만한 사람이라는 건 뭐야? 그 타고난 귀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없는 사람이 사기꾼인데, 말하자면.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걸, 그거를 국민들이 보고서 그 부러워하는 사람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진짜 김건희의 죄값을 더 크게 만드는 거야. 다른 사람까지도 물들이는 거니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안 돌아간다. 저들이 지금 정권 잡은 김에 하고서는 창피도 무릅쓰고 창피를 못 느끼는 사람들일까? 창피를 못 느끼는 사람인가? 그런 집단들인지, 그러고서는 뭘 한번 해보려고 하는 저 안타까운 그 몸부림들, 국힘당들 진짜 처절하게 부서졌더라고. 나와가지고 여태까지 대통령실 감싼다고 별의별 소리 다 해서 여태까지 막 싸우던 사람들도 그거는 나도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요새는 국힘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건 저도 좀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건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좀더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라고 해?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 듣자고 비싼 돈 주고 패널 사가지고 국민들 그거 듣게 만들어? 그런 태도를 국민들이 눈치채는 게 좋지. 아이고, 이제 국힘 끝났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국힘들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그걸 또 이렇게 봐야지.